자, 파사주 5.5강 1강 어법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infants, you are 들이야. 관계사 어디까지 가니? 어이구, 쭉쭉쭉쭉 가네? 이거 잠깐만 정리를 하자. 전명구 잡고 여기 다시 왼절이 왔으니까, 오케이. 아, 여기까지 가네, 여기까지. 그럼 동사가 이거네. you are 들, 어떤 you are 들? had a secure attachment, 아주 안정적인 어떤 애착을 가진 누구에게? 그들 엄마에게. 언제 그들이 아기였을 때, 아기였을 때 아주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그런 유아들이 tends to cooperate better, 더잘 협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그들 부모에게. 자, 이거는 뭐 비교급 배럴이 있으니까 답은 당연히 된이겠지. 누구보다 다른 아이들이, 유아들이 do, 여기서 이것도 체크를 해야지. 뭐야 이 do? 대동사지. 뭐 하는 것보다, 협력하는 것보다, 이렇게 되겠지. Yes, do. 그래서 그들은 comply better with rules. 자, 규칙에 더잘 순응합니다. 자, 그러니까 규칙을 더잘 따른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서 이 글은 계속 이제 대조를 보여준다.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 그래서 덜 안정적으로 애착을 맺은 그 유아들은 종종 반응합니다. 어떻게? 분노를 가지고 누구에게? 그들 부모의 어떤 시도에. 어떤, 뭐 하려는 시도? To discipline them. 그들을 훈육하려는 그런 시도에 분노를 가지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거 병렬이야. 그리고 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어디에? 갈등에. 그지?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는 부모와의 갈등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다. 이 얘기네. 자,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어떻게 나오니? Securely attached. 자, 안정적으로 애착을 맺은 그 유아들은 are more willing to, be willing to, 더욱 뭐뭐 할것 같다. 기꺼이 뭐뭐 하다다. 근데 뭐니까? 더욱 기꺼이 배우고 새로운 활동들을 시도할 것입니다. 어떤 활동? 명령동. 그들의 부모들이 그들에게 보여준.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활동들을 또 배우려 하고 또 시도하려고 한다는 거야. 누가? Securely attached infants겠지. 당연히. 자, in addition. 게다가, when faced. 직면되어졌을 때. 그들이, 왜? 우리 부사절에서 주어 비동사가 생략되니까, 그지? 얘들이 또 직면되어진 거지. 뭐랑? 문제랑 직면되어졌을 때. 어떤 문제니? are too difficult. 너무나 어려운. 뭐? 그들이 해결하기에, 너무 어려운 그런 문제와 직면되어졌을 때, 안정적으로 애착을 맺은 아이들은, 유아들은, are more likely. 자, 누구보다? 다른 그 유아들보다 are more likely to. 이거야. 자, 더욱 뭐뭐 할것 같습니다. 더욱 도움을 찾을 것 같습니다. 뭐보다? 그들의 부모로부터. 그지? 원래 be likely to지. be likely to가 뭐뭐 할것 같다 이거잖아. be likely to 동사. 근데 여기서 이제 비교급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뭘, 더 뭐뭐 할것 같다 하면서 사실 비교급 문장 끝에 들어가서 이제 then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비교하는 그 애착 있는 아이들과 그 다른 아이들과 거리가 너무 멀잖아. 그런 경우, 자, 이 원래 이제 영어에서 투절의 특징이 투절은 separation이 가능해. 분리를 할수 있어. 그래서 얘를, 아, 이거 너무 거리가 머니까 투절을 우리 분리시키자 해서 된 이하로 돌려보낸 그런 꼴이다. 알겠지? 자, 그래서 덜 안정적으로 애착을 맺은 유아들은, 자, 이런데 하지만 돼 있잖아. may not learn, 배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누구로부터? 그들 부모로부터. 당연한 얘기겠지. 자, 그래서 그러한 유아들은 are unable to benefit, 혜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뭐로부터? 그들 부모의 경험으로부터. 자, 그치? 자, 그래서 답은 then invest, 그 다음에 to seek. 뭐 어법은 이게 답이었다. 자, 그러면 그 외적으로 혹시 어법적인 거 나올 수 있는 거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우리 어떤 문제로 또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자. 자, 사실 이 글에서 어법으로 낼 만한 것들은 지금 벌써 내놨어. 지금 문제로 내놨어. 그럼 그 외적으로 또 이제 낼수 있는 게, 일단은 비교급 than, better than이고, 이게 이제 그 대동사라는 거야. 다른 대동사, 바로 가리키는 동사가 비동사인가 일반 동사인가. 가리키는 동사가 cooperate, 일반 동사잖아. 그래서 여기는 두 동사가 온 거. 이건 뭐 비교급 강조 부사인 거는 뭐 워낙 잘알 거고. 그리고 여기는 뭐 병렬이야. willing to learn, willing to try. 뭐 별거 아니었다. 그리고 이건 아까 얘기했는데 부사절에서 이렇게 PP형이 올수 있는 거는 주어 비동사가 생략돼 있을 때잖아.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ey are이 생략돼 있겠지? 바로 얘의 주어는 누구야? 이 they가 누구야? Securely attached infants. 얘들이겠지? 안정적으로 애착을 맺은 그런 유아들.
얘들이 직면되어지는 거니까 faced with, 처리되어 있다는 거. 사실 이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우리가 뭐 순서, 그 다음에 문장 넣기, 그 다음에 연결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어휘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왜냐하면 지금 막 less, more 막 이런 거 비교급 많이 나오지 않니?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제로 어휘 문제로 종종 낼 수가 있지. 왜냐하면 네가 참 쉽거든. less 이런 것들은 그냥 more로 바꿔버리고, more 같은 걸 less로 바꿔버리고, 이렇게 문제 내기가 너무 쉽단 말이야. 그래서 어휘 문제, 그 다음에 문장 넣기, 순서, 이 문제 위주로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한번 그거 한번 단서를 보자. 자, 첫째로 이제 딱 이제 이 글은 대립이 되는 거다. 먼저 잘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벌써 less securely attached infant 이렇게 나오니까 충분히 이 문장도 들어갈 수 있지. 왜냐하면 앞 문장하고 막 대립이 되잖아. 그지? 말 그대로 자 분노를 가지고 이렇게 대한다는 거 오케이 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여기 Security Attest 아이들이 기꺼이 새로운 활동들을 시도하려고 한다 하면서 게다가 들어가잖아. 이 게다가 다음에 뭐가 나오겠니? 게다가 들어가니까 다시 Security Attest Infant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또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뭐하다? 자, 도움을 찾을 것 같다. 이런 부분. 자, 그러면서 이제 하지만 하면서 이런 부분. 왜? 대립이 또 일어나잖니? 덜 안정적으로 부착된 아이들은, 애착된 아이들은, 자, 배우지 않는다. 이런 부분. 그래서 혜택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논리 구조가 진행된다는 거. 그지? 요 정도.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전체적인 그 글 흐름 파악을 해놓고, 그리고 이 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니들이 봐도 비교급이 굉장히 많이 나와. 여기 뭐, better 있지? 그 다음에 뭐, less 있지? 그리고 뭐, more 있지? 그 다음에 또 뭐 more 있고 지금 굉장히 많아 이런 것들이 그치 여기도 이제 more 있고 less 있고 자 뭐야 뭐 할 수 없다 이거 접두사 붙은 거 있고 자 이런 부분들 전부 이제 어휘 문제로 내기가 좋은 것들이야 알겠지? 그래서 전체적인 대신 이런 거는 뭐 이걸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전체 그 흐름만 파악하고 있으면 돼. 자 이 글은 어떤 글이다? 대립을 하는 거야 누구랑? 그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아이들과 애착을 갖지 못한 아이들 사이에 대립을 이뤄주고 있다는 거. 알겠지? 기본적으로 뭐 안정적인 아이들이 더 좋다. 뭐 이 얘기 하려는 거 아니겠니? 덜, 안정적으로 애착이 있는 아이들은 좀 뭐 안 좋다. 이런 개념이니까 그 개념을 머릿속에 새기면서 본다면 그렇게 뭐 어렵진 않을 거다. 자, 수고했습니다.